열심히 살던 사람이 차 사고로 죽고 막 오토바이 배달하다가 막 억울하게 죽고 그러면 이제 안타까워 사는 말이지 신이 없나 보다. 근데 우리가 항상 하는 말은 신은 그런 사고를 막아주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에는 안 들지만 그런 면에서 신이 있다 한들 신은 우리한테 그런 게 잘못됐다고 우리 안에서 얘기해 주는 양심으로 말하는 게 신이지. 우리는 신은 신이 알아서 양심을 다 해주기를 바라는데 신은 우리를 통해서 외치는 거지. 안타깝다고 얘기하고 그 불합리하다고 얘기하고 다 부당하다고 하는 그게 신이 있으니까 그런 말 하지. 우리가 욕심으로만 충만해서 산다면 왜 그런 대아적인 생각들을 하겠어. 남의 불행을 보고 신을 조조한다는 것만 해도 얼마나 안타까우니까 하는 우리 양심에 선한 자가 복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이런 마음은 어디서 왔을까 이거. 그러니까 양심을 연구하려면 신이 중요한 건 아니다. 신이 목소리를 낸다면 양심으로 낼 거다. 이 땅에 양심의 소리가 있는 한 신이 있는 거고. 확장해서 신을 얘기하지만 신을 우리는 바로 만나게 해드리잖아요. 근데 뭐였어요, 신이? 우리 양심이었죠. 참나였죠. 그러니까 우린 있는 신을 갖고 얘기하는 거죠. 신앙의 대상이 신이 아니라 지금 내가 바로 만날 수 있는 시공을 초월한 의식을 신이라고 보는 거고 그 의식의 소리는 다 양심이었어요. 그러니까 참나와 양심이 우리의 되게 화두가 된 거는 직접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체험할 수 없는 신을 상정하고 그걸 거기다 아무리 우리가 화풀이를 한들 해결되는 게 없고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신. 그 신은 우리한테 뭐라고 외치나 봤더니 양심하라고 하더라는 건데 인간들이 다 욕심에 빠져 있는데 양심하라는 소리가 어디서 나왔겠냐는 거예요. 그 신이 있으니까 나오지. 이렇게 신을 연구해야지 실질적인 연구지.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신을 가지고 파봐라. 절대 답안 나온다, 거기. 근데 우리처럼 해야지 신이 찾아지지. 신하고 화해하려면 이 수밖에 없어. 일단 내가 만날 수 있는 신을 만나면서 그 신의 목소리, 그리고 다른 게 아니라 우리 같으면 뭐라 그래? 신이 전지전능하다는데 왜 이렇게 밖에서 그렇게 안 보여줍니까지만 내 안에서 양심이 움직이게 만들고, 내 안에서 자명한 걸 자명하다고, 부끄러운 걸 부끄럽다고 말하게 만들고, 이게 전지전능이다. 우리가 말하는 신은 전지전능. 우리 안에서 양심으로 작용한다. 그 이상의 신은 우리도 모른다. 이런 입장이어야 된다. 그 이상의 신은 우리는 모른다. 나는 내 안에서 나를 양심으로 인도하는 신을 안다. 실제로도 내 안에서 양심으로 날 인도하는 신을 나는 아는 거지. 왜냐면 내 에고의 소리는 아니니까 신의 소리라고 하는 거지. 내 에고는 양심하기 싫은데 양심하라고 하니까 신의 소리일 수밖에 없는 거지. 근데 봐봐. 근데 내 에고가 외치지. 그럼 내가 신의 뜻을 따를 테니 복을 주세요라고는. 복이 안 왔다고 화내는 것도 내 에고잖아. 그치? 왜 착한 사람한테 복을 안 주십니까? 하는 것도 내 에고의 생각이지. 우리는 알순 없지. 다만 신이 명확히 얘기하는 거는 양심을 하라라고 얘기하더라는 거. 더 나아가서는 우리 눈에 복이 안 보인다고 복을 못 받았다고 우리가 단정하는 것부터가 그건 자명하지 않은 생각이지. 더 들어가서 만약에 그걸 그냥 외국인 친구의 질문이 아니라 그냥 누가 나한테 질문했다면 아니 신이 그 사람한테 복을 주지 않았다라고 우리가 알수 있나? 사후세계도 우린 모르고, 모르는, 우리 눈에 보이는 그것만 갖고 말할 수 없잖아. 그 사람이 이번 생에 착한 모습을 했다고 해서 전생에 악행을 안 했는지 알 길도 없고. 그건 우리가 알수 없는 거죠. 근데 분명한 건 우리 안에서 신이 양심하라고 외친다는 거지. 거기에 대해 확실히 그러면 대가를 지불하나요, 신이? 이건 이미 우리가 파악하기 힘든 영역이라요, 실제로. 우리는 한 생밖에 못 보니까. 천국에서 막 금이 환영하는지 어떻게 우리가 본 적은 없잖아. 윤회가 없다고 하더라도 기독교식으로 하더라도 그 사람이 천국에서 막 황금 옷 입고 있을지 우린 모른다는 거지. 우린 왜그 과보가 당대에 왜 구현이 안 되나요? 살아서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이건 에고의 생각이지. 신이 그런다고 보장해 준 적이 있나? 당대 꼭 당대 발복하게 해드립니다. 막 이렇게 약속받은 건 없잖아요. 학당에서 신을 얘기한다면 우리가 믿는 신은 참나고 양심이기 때문에 이건 다 체험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신앙의 대상에 신은 얘기하지 않는 애초에. 또 기존에 신을 믿고 복줄 줄 알고 막 신앙행위를 한 것에 대한 지금 사실은 실체가 없었다. 다시는 속지 않겠다. 뭐 이런 걸 수도 있다. 우린 더 이상 속지 않을 것이다. 실제로 뭐 실체가 없었다. 까발 한참 그럴 때예요, 지금. 왜냐하면 이런 걸 고쳐야 우린 다시 올바른 신관을 정립할 거예요. 왜냐하면 기존 신관이 너무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붕괴된 거고, 자명한 신관이 이제 건립돼야죠. 보면 예수 때도 그랬어요. 예수 때도 바리새파들이 믿던 신관을 부정하면서 예수가 새로운 신관을 제시했잖아요. 거기서는 율법대로 안 하면 복 주고 율법 어기면 벌 주는 신이었는데 갑자기 예수대로 오면 그냥 사랑의 신으로 갑자기 바뀌어 버리거든요, 성격이. 마찬가지로 우리도 양심의 신으로 우린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양심이 신이다. 너 안에서 양심의 소리가 들린다면 신의 소리가 들린다. 그래서 왜 우크라이나 전쟁이 나게 했나요? 신이 어이없어. 전쟁은 지들이 일으켜놓고 신한테 지랄이야. 신이 뭐라고 했겠어요? 하지마, 하지마라고 무수한 인류를 통해서 외쳤을 거예요. 하지마라고. 사람들 죽이지 마라고, 제발. 뻘짓거리 하지 마라고. 그치? 누가 외치고, 누가 그걸 보면서 부당해하고, 분개하고 그럴까? 전쟁이 빨리 끝나길 기도하고 있을까? 그 양심이. 그 양심의 소리에서 신을 못 읽어내니까 욕심의 소리를 들은 사람들이 자기 욕심이 신의 소리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항상 전쟁 일으켜. 이건 신의 뜻이라고. 항상 전쟁 일으킬 때다 신의 계시라고. 이슬람이건 기독교건 다 이건 하늘의 뜻이라고. 그치? 욕심이 자기들이 신이라고 주장한 욕심들의 외침이 항상 전쟁을 일으켰지. 진짜 신의 소리는 항상 말렸지.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저기 구약도 엉터리인 거예요. 구약에 보면 신이 전쟁 일으키라 그래요. 그건 그 지네들 욕심의 소리죠. 지가 괜히 가나안 사람을 죽이고 그땅 차지하고 싶으니까 신이 거기 정벌하라고 했다고. 이런 합리화가요. 지금 미국에도 통용돼요. 인디언들 죽이고 나라 뺏어놓고 신이 인도한 나라라고 우리가. 그러니까 인디언 죽이는 게 정당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린 신이 인도한 나라다. 도덕윤리는 신은 도덕윤리가 아니라는 발상에서 나온 저런 식으로 신에 대해서 고정관념이 잔뜩 있는 거예요. 신은 도덕윤리가 아니고 도덕윤리도 아닌데 뭘또 복받기를 바래. 그러면 도덕윤리가 아니면 신은 복불복이에요. 오히려 그 논리라면 그두 말이 상충하는 게 도덕윤리가 신이 아니라면 선하다고 해서 신이 상을 줄 이유가 없어. 신이 상 주고 싶으면 상 주는 거고 벌 주고 싶으면 벌 주는 거예요. 신 마음이야. 그치? 도덕윤리가 있으니까 선한 짓을 하면 복을 받는다는 말이 나오는 거지. 양심 떼고 얘기하면 신이 그러면 지금 마음대로 신이 좀 하고 싶은데 통치하겠다는데 왜 거기에 불만을 전쟁 일으키시면 일으키는 거지. 도덕 윤리가 있으니까 착한 일 하면 복을 받는다는 논리가 성립하지. 그렇지? 그 이때는 이 논리 얘기하고 저때는 저 논리 얘기하면 우린 대화할 수가 없어. 그런 사람하고는 신을 체험하고 양심을 따라보고 하면서 오는 그 체험들이 진짜죠. 그걸 딱몇 마디 개념으로는 전달이 안될 거예요. 신하고 수작하면서 체험하는 것들이잖아요, 실제로. 그래서 이게 수작이 깊어지면 도저히 내 삶에서 이제 신을 배제하고 못 살게 되잖아요. 그래서 더큰 일도 할수 있게 되고, 진짜 이렇게 양심 따라 자명하게 사시다 보면 뭔가 이렇게 하늘이 돕는다 하는 걸 느끼죠, 온몸으로. 말하기가 힘들죠. 근데 보면요, 큰일 날 것도 다 막아주고 해요. 그런 거. 체험들이 많이 오실 거예요. 예전 같았으면 이런 일 당했으면 결과가 이렇게 되는데 너무 다른 결과로 흘러가는 것들을 보실 거예요. 막 실수했다가도, 실수를 했는데도 예전하고 다른 결로. 내가 이렇게 사니까 또 이런 결과가 오는구나 하는 것들을 살면서 많이 느끼실 거예요. 양심 충만해 사시면요, 운전하시다 경찰한테 걸려도 봐줘요. 이상하게 봐줘요. 예, 가시라 그래. 근데 만약 운전자가 바뀌었잖아요. 그 성깔 하는 애가 앉았으면 반드시 걸리죠. 그러니까
그몇 마디 말해도 사람 마음이 다 감흥할 때 달라요. 그냥 뭐 복을 받아서가 아니라도 사람이 이렇게 말 대화를 잠깐 나눠도 양심 있는 사람하고 대화하면요, 상대방도 마음이 감흥이 달라요. 근데 이상하게 열받게 하는 사람 만나면 이상하게 나도 화나 있거든요. 걔도 이미 화나 있고 나도 이미 화. 쟤를 보니 화가 나고 왜 이렇게. 그러니까 이 벌써 인과가 제가 운전할 때그 버스 운전사 이렇게 뒤에서 보면 이미 화나 있어요. 그럼 계속 사고 날 일이 생겨요. 더 화가 나요, 이 사람은. 일진이 안 좋은데, 네 성질이 안 좋아, 지금. 진정해야 되는데, 계속 화가 나니까 시비 걸 일만 계속 생겨요. 보통 그럴 때 들이쉬고 내쉬고 자기가 해야 되는데, 이걸 남 탓을 하니까 자꾸 와서 날 건드네, 이렇게 생각해요. 그 시각을 바꿔야 되는데. 혹시 내가 문제인가? 이 생각을 못 해요. 근데 우리 같으면 일단 딱 그것부터 점검하잖아요. 이게 진짜 다른 태도예요. 결과가 달라져요. 그거 한 생각이. 들이쉬고 내쉬고 해보고 나부터 일단 진정해보자 하고 상대방 대하면 상대방도 분명히 반응이 바뀝니다. 근데 이제 늘 바뀐다 이런 건 아니고 센 사람은 안 바뀌고요.